안녕하세요.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생활의 지혜, 생활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안경 쓰시는 분들은 이 마스크 쓸때 안경에 김서림 때문에 되게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그 방법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 사시게 되면 대부분 요렇게 요쪽에 알루미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렇게 꺾어줍니다. 안쪽으로 꺾어주고 요렇게 꺾은 다음에 요렇게 되게 되시겠죠? 이거 그냥 써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이 피부에 닿으면서 해결됩니다. 제가 한번 쓰는 걸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맞춰서 해주게 되면은 전혀 김이 바깥으로 안 올라옵니다. 안에서만 이렇게 돌게 되겠죠. 자, 또한 가지 맞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요런 타입도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잘라져 있는 타입. 요것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요대로. 요것도 요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서 그대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유감 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리면은 요건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런 평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것은 요것은 이제 이 꼭대기에 끝에 가서 이렇게 알루미늄 탭이 너무 끝에 있기 때문에 접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접을 면적이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흔히들 집집마다 어느 집이든지 이런 스테플러나 양면 테프는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시고 이런 안 쓰는 버릴 마스크를 해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양쪽도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여기서 이렇게 현재 알루미늄 있는 부분을 놓고 이렇게 해서 이 연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호치키스나 이 스테플러나 양면 테프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집이든지 스테플러나 양면 테프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런 다음에 이것도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을 안쪽으로 굽혀서 놓고 이렇게 벌려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혀 겉에도 표시가 안 나면서 물론 스테플러 표자국은 나겠죠. 이렇게 해서 김이 바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겨울이나 아침 저녁에 쓰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19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는데 이럴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런 방법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되면 전혀 김서림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활의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